접은 상태에서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접은 상태에서. 아, 아.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보관. 날폭이 몇 인치? 50cm, 26인치. 네. 자, 그렇게 그리고 하시고. 제품 사용하실 때는 이 안전바를 잡아주시고, 뒤로 올리시면, 여기도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. 네. 손을 이렇게 쓰시고,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어요. 무조건 얘는 열어서, 당겨서, 잠가주신 후에, 이게 하나 안전장치거든요. 아, 그것도 하나 안전장치네. 네. 자, 그 다음에 녹색 버튼을 누르신 후, 얘를 쥐어주시면, 뒤에 풀통이 달려있긴 한데 제가 오늘 풀통 안 갖고 와서 지금 못 보여드렸고요. 네. 풀통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. 그렇지. 예. 안 갖고 못 보여드렸고. 풀통 싫으시다. 그냥 난 멀칭만 하시겠다. 옆에 핀셋 여시고 이것도 고정하는 핀이 따로 있습니다. 여시고 멀칭 하시면 돼요. 그럼 사이드로 배출되고. 네. 그리고 이 버튼 누르시면 앞에 라이터 들어옵니다. 아, 이제 이 밤에, 네. 야간에. 네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두 종류인데 지금 네. 저는 이제 비자두식을 가지고 왔고요. 비자두식. 자두식이 있어요. 자두식은 시동 걸고 기동까지는 동일합니다. 대신 여기 옆에 레버가 하나 더 있어요. 당기면 가요. 그리고 이쪽에 속도 조절되고 따로 있습니다. 나에 맞는 속도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자두식의 장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기동 안 하고 얘만 당겨도 앞으로 가요. 이동만 하고 싶을 때는. 그리고 잔디 깎기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자 제일 높게 이것도 뭐 뻑뻑하게 하지 않고 근데 단순합니다. 부드러워요. 여자 혼잡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스프링이 처음에 여기에 올라가게끔 맞춰져 있어서 올리고 내리는 것 전혀 문제 없어요. 편하게 해보시겠어요? 네. 이게 좀 안돼.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원 네. 용도가 뭐예요? 돌 튀지 말라고. 돌 튀지 말라고? 네. 이게 날이 이렇게 돌잖아요. 날이 도는데 뒤에 앞으로 날라오지. 없으면은 뭐 자풀이라든지 나뭇가지 날라왔을 때 전광이 맞으니까. 적동해. 그러면은 얘가 안전장치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아, 이 상태 중간 접힌 야 이 정도는 못 하겠네. 무조건 위로 다 뽑혀줘야 돼. 아, 이 정도 해야. 네. 접히는. 만약에 얘도 낮추시고 싶다 이렇게 낮추시면 되고. 아 그걸로 하면 되겠네. 네.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해야 되네. 누르고 네. 초콜릿 안돼. 네. 누르고 동시하면 아 동시하면 되네. 일단 하면은 네 부하 걸려서 네 PCB 타요. 아 그래요? 네 항상 규칙대로. 규칙대로. 뭐 어느 제품이든 매한마디 규칙대로 하는 게 있어요.
보관 조금 용이하네. 보관도 용이하네. 적고. 어? 앞에 손잡이 잡고 들어주시면 끝. 야,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보관도 용이하고 이동도 용이하다. 이거 높이 조절 좀 그리셔서 꽉꽉해요. 근데 이게 이제 카트네. 이렇게 안 들어도. 네. 이게 이제 카트 용이. 그렇지. 이 머리는 샀었다. 카트. 아, 라이트 귀엽다. 이레베드 이레베드 LED입니다. 이레베드 LED입니다. 근데 요즘 대부분 풀통보다는 멀칭을 많이 하시니까 사이드 배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, 요즘에 하기에는. 그렇죠. 어차피 이제 날이 추워져서 지금 깎은 거 어디다 썩히기 힘드니까